이런 노력을 아끼지 않는 대한민국 대표 축산물 브랜드들이 추석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더불어 알뜰살뜰하기로 소문난 주부님들도 면허할 것 없이 이곳으로 달려왔는데요. 되게 각 지역에 특산물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눈에 보니까 좋네요. 시중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싱싱하고. 아무래도 명절이 진짜 고기류를 많이 쓰게 되잖아. 좋은 것 같아요. 이번 축제가 좋은 첫 번째 이유, 품질은 기본. 제수용품으로 딱인 우리 고기를 최소 20에서 최대 40%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요. 파는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. 네. 진짜 싸. 저희 고기도 맛이 있지만은 다른 지역의 고기들 어떤가 좀 알고 싶기도 하고 이 소비자들의 이 입맛도 좀 알 수 있고요. 이번 축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은 바로 여기. 직접 산 고기를 즉석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바로구이 종인데요. 먹어보면 사면 되겠네요. 네. 자, 두툼하게 잘 익어가고 있죠. 고기 사고 3천 원만 더 내면 불판이며 쌈장, 채소까지 모두 준비해 주기 때문에 몸만 가면 아주 맛있게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요리 쏙 넣으면 되죠.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내려와서 고기 사서 먹고 있어요. 또 고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직접 먹을 수 있는 거.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자꾸 먼데를 살피는 이분 왜 그러실까요? 우리 회가 땡땡이 치고 나온 거라 눈치 보느라고 밥 먹으러 왔다고요. 어떡합니까? 딱 걸렸습니다. 이번 페스티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이들 하는 게 치즈요. 치즈만 돼. 고사리 손으로 조물조물 난생 처음 치즈를 만들어보는 아이들. 쭉쭉 늘어나는 치즈가 마냥 신기한데요. 만들자마자 입으로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. 어떻게 참아요. 맛있어요? 절로 나오죠. 자,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윷놀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전통놀이도 즐겨볼 수 있는데요. 품질 좋은 고기는 물론이고 다양한 체험들까지 준비된 이번 축제. 가족들과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. 아, 이거 참 좋아하네요.